오늘의 포커스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이 풀어야 할 킬러 문항은 무엇일까? 과연 그는 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킬러 문항들을 잘 풀 수 있겠냐? 결론은 저는 못 풀 거라고 보죠. 결과적으로는 못 푼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언론들을 통해서 포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언론이 앞으로 포장지를 몇 겹을 씌우겠습니다만 정치인 한동훈이 나아갈 길이 너무 험난하고요. 그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 야권, 야당의 이재명, 뭐 진보 좌파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의 최대 적은 내부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조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아마 영남 물갈이를 하면서 튀어나올 공천 잡음을 한동훈이 멋지게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을까? 아니죠. 저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킬러 문항은 아마도 장심으로 분류되는 영남 하류 인생들, 영남 낙동강 하류 인생들, 영남 물갈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년 반을 정치권을 보면서 또 자신이 어떤 국무위원을 하면서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도 즉 서초동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엄청 무시하잖아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개심 나아가서는 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적개심과 어떤 우월의식 같은 게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매우 비슷하지만 국정운영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나는 윤석열 선배와 성열이 형과는 좀 다르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기대를 걸어볼 텐데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례가 있죠. 최근에 몇 장면만 우리가 복기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의힘 정책의총 끝나고 나와서 정치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대답했죠. 일단 그거 하나로도 저는 정치부 기자들을 대하는 준비 태도가 잘못됐다.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요. 현실 정치에 뛰어들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과 거의 유사할 겁니다. 제가 보는 문법상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틀 전에 있었던 로텐더홀에서의 그 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이 당당하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정치부 기자들 앞에서 몇몇 대사를 운운했던 모습 그 모습을 보더라도 뭐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했다라든지 또 정치부 기자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애티튜드를 보면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 검사들이 갖고 있었던 단점, 즉 법조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로는 수사 상황들을 흘려서 언론과의 어떤 공생관계, 나아가서는 그 업무의 상하관계로 있었던 그 시절과는 지금 너무 다른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민주당이 물어보라고 하더냐 마치 자신이 살아왔던 역사 안에서는 기자들은 그저 자기 말이나 받아쓰는 사람이었는데 좀 곤란한 질문을 던지니까 막 급발진 DNA가 튀어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말이 민주당, 이재명, 전 정부 이런 것들로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기에는 너무 태부족이다.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자질이 없다라고 저는 보죠. 엘리트 이미지, 지지 않는 화법, 뭐 아까 세련됨 이런 얘기하셨는데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듯한 그런 검사 나으리의 인생. 이런 환상이 와장창 무너지는 장면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봤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런 장면이 또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장면들은 무지무지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런 것들을 걱정했는지 어제였었죠. 어젠가 그제였습니다.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기자들의 질의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임식에 나온 정돈된 멘트처럼 준비되지 않은 말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누구와 같습니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언론들의 프리토킹에 나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똑같은 행보를 할 거다. 정치부 기자들 앞에 모아놓고 프리토킹 하던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아마 있는다고 한들 철저하게 준비해서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답변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피해갈 겁니다. 회피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뭐 이제 비대위가 마련되면 비대위의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당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죠. 예, 일단 지켜보시죠. 그래서 한동훈의 킬러 문항과 숙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킬러 문항은 내부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장심이라고 분류되는 원조 윤핵관들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공천 국면에 넘어가서는 이 공천 잡음을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상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여의도 사투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보죠. 두 번째로는 검찰 프레임, 검사 공화국 이 프레임이 여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지도부들만 보더라도 사실상 검경합동수사본부처럼 보여지는데 이번에 비대위 있잖아요. 비대위를 아마도 꾸리게 될 텐데 제 키워드가 맞는지 한번 보시죠. 비대위원들의 면모는 첫 번째가 중도, 두 번째가 그 중도에는 약간 합리성을 비친 인물들 있죠. 그러니까 그 원조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요. 중도, 기회주의, 욕망, 내지는 셀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젊은 변호사, 그리고 성별 분배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인요한 혁신이와 결을 비슷하게 하되 전문 직군과 셀럽이 좀 더 들어간. 현직 원외 원내도 들어가겠지만 원내 인사 중에 하태경 조정훈 이런 사람들 들어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비대위원들이 아마 속히 임명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젊은 비대위를 꾸릴 걸로 예상되고요. 우파 이런 쪽이 아니라 중도 합리로 갈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 새롭겠어요? 한동훈에게 빨대 꽂고 공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원외에서 들어가더라도 아마 그런 식의 그동안 대통령을 조금 비판해왔는데 설상 또 비대위원이 되면 비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대목들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로남불이 아닌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만 보더라도 내로남불의 킬러 문항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도 최근에 JTBC가 영상을 공들여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다 틀렸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말이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내로남불의 산을 한동훈 장관이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죠.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봐봐. 내가 떠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본방송 시간을 또 못 맞추잖아요. 과근이님, 갈장비님, 선신님, 톨톨님, 사필귀정님 다 감사드립니다. 불리님, 문꼬미님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호불호를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을 당장 비교해 보더라도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말을 한번 잘못해서 욕설 비스무리한 게 새어나가는 모양이에요.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욕설을 좀 썼답니다. 근데 그 방송 나갔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본인이 안 의원에게도 사과하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사과한다고 썼죠. 그게 여의도 사투리이든 뭐든 간에 이준석에 대한 이런 호불호를 떠나서 자신의 오류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적어도 한동훈과의 차이가 월등하다. 그게 바로 정치 바닥에서 많이 굴러먹은, 심지어 이준석은 초선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저 원외 인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진 정치인이든 구태 정치인이든 간에
정치인은 여론이 무서워서 자신의 오류와 실수를 재빨리 바로잡고 사과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정략적이든 그것이 그냥 사과하는 척이든 간에 여론을 무서워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인과 초짜 검사, 공무원, 나부랭이들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직업 하나로 그동안 천하를 호령할 만한 기계로 국민들을 발 아래에 두고 초법지대와 무법지대에서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고 살아왔던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준석 전 대표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예? 못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장관님. 그게 억지 겸손이든 억지 사과이든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은 심지어 삼선의 장제원 의원보다도 여론을 읽는 눈이 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로 다시 한번 짚습니다. 한동훈이 풀어야 할 킬러 문항들 풀 수 있을까? 없다. 불가능할 것이다. 총선을 패배하는 그림으로 국민의힘은 나아가고 있다 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님들 오래 기다리시니까 자, 기사 두 개 소개하고 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뭐 캐롤이 귀에서 캐롤이 들리니까 막 저도 막 신나네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다 보셨겠죠. 뉴스타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김건희 녹취록 추가 공개했습니다. 어제자 기사가 좀 더 많이 세부적인데요. 선수와 직접 소통했다. 시세 조종을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미리 알았다. 2010년 1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 6개를 추가로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뭐 이 정권이 뉴스타파라는 시민 언론을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에 아주 방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만배 녹취록, 신학림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선거 개입 프레임을 씌웠죠. 가짜뉴스를 통해서 심지어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없었다 뭐 이 내용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본질이 있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자 뉴스타파가 그런 보도를 했는지 봐야 되는데 마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의 본질이 명품을 수수하고 국정 개입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기 위한 보도였는데 몰카 취재다 이런 식의 본질을 흐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과 별개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다 흠집을 내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와 어제의 실제 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건희 녹취록은요 검찰이 법원에 당시의 주가 조작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 녹취록을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 법원의 자료를 뉴스타파가 확보한 겁니다. 즉 검찰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을까요? 여기가 어떤 사실에 엇나가는 가짜 뉴스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죠. 즉 녹취록은 진짜다. 검찰이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그 증거를 뉴스타파가 확보한 거다. 여기에 어떤 편파적인 시각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근데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통정거래라든지 주가 조작, 시세 조종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냐 안 했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녹취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보도가 됐는데 어느 언론도 받아쓰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언론도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언론이 아무도 안 씁니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범죄의 연루가 됐는데 서면조사 한 번으로 끝내고 소환조사 한 번 못하고 검찰은 무혐의냐 혐의냐 결론을 못 내서 특검으로 가야 하는 이 상황을
어느 민주시 어떤 세계의 민주시민이 이 내용을 들으면 비웃죠. 이건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 마지막에도요, 그 시민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첫 보도 때 어느 언론도 받아 써주지 않았다. 기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제발 이 녹취록을 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저도 호소합니다. 기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또 무슨 과징금 먹을까봐 그래요? 방심위에서 뭐 긴급 심의한답니까? 뭐 또 뉴스타파 받아 썼다고 가짜 뉴스라고 후드려 팬답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보도를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디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군소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가 이런 거 보도하게 냅둬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냥 언론사에서 월급 받아가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좀 써주십시오. 자, 이따가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 꼭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방심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가짜 뉴스 센터 종료됩니다. 하도 이 방심위에 있는 노조가 이 노조 나부랭이들이 반대해가지고 반대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신속시민은 계속 한댑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은 거 받았으면 니네 언론사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 여지는 남겨뒀다 이거죠. 이런 기사들은 좀 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적어도 뉴스타파의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지난주의 보도와 이번 주 보도는 검찰의 녹취록,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확보해서 그거를 보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혀갈 일도 없어요. 카카오톡으로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알려주시고 제보해 주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도 널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건 봐야 된다. 이게 알려지지 않고 이게 김건희 특검의 주류인데 본류인데 특검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디 정당 소속이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그 특검을 막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